팩트로 이야기하자면 말입니다. 저런 의상이 춤추기에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애들은 저런 옷을 못 입는 애들이죠. 지들이 입으면 숨을 못 쉬니까 저런 옷 입고 춤추면 힘든 겁니다. 뿅.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인지웅입니다. 자 여러분, 예전부터 지금까지 아이돌 그룹의 의상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이 되게 많잖아요. 예전에 블랙핑크 제니의 간호사 코스튬이 가장 크게 이슈가 된 부분이었는데 최근에 또 비슷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걸그룹 우아의 의상으로 팬들끼리 싸움이 난 사건하고 에스파의 직장인 정장 컨셉 넥스트 레벨이 특정 직업을 치읓 상품화했다라는 논란으로 이슈가 되는 거죠. 우선 저는 우리나라의 의상 검열이나 방송 검열 기준이 과거보다 퇴화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방송국들이 서로서로 기준을 만들어서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 아니다 이렇게 기준을 세우고 방송을 하고 그 기준에 넘어서면 검열이 되고 이랬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냥 누군가가 불편해하면 이유가 정당하지도 않고 그냥 떼거지로 몰려가서 항의를 해버리면 그냥 그게 기준이 되어버리는 세상입니다. 정당한 토론과 논리로 서로가 이야기해서 기준을 만들어가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머릿수 많고 목소리 시끄러운 쪽이 이기는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송 시스템이 과거보다 퇴화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많은 예능 프로그램들이 방송국 기준의 검열을 통과한 좋은 컨텐츠를 들고 와도 그냥 다 같이 몰려가서 소리 지르면 컨텐츠가 사라지고 다 같이 사과하고 그렇게 눈치나 보면서 컨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예전만 못하다는 소리가 나오고 시청률이 떨어지고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립니다. 지금 예능 방송들 보세요. 육아, 가족, 트로트 이 세 가지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버라이어티하고 익사이팅한 프로그램들은 하나 둘씩 사라져갑니다. 이런 문제는 아주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이어져온 문제인데요. 오늘은 아이돌 의상 어디까지가 맞는가, 어디까지 검열해야 되는가 아이돌업계 사람으로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뿅. 자 우선 걸그룹 우아의 이야기부터 여러분들께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걸그룹 우아가 이런 의상을 입고 나왔었습니다. 거기에 유튜브 댓글창이 난리가 납니다. 춤을 추기에 불편한 저런 옷들을 왜 입혀놓았냐, 저렇게 짧고 몸에 붙는 옷을 입혀놓으면 춤추기에도 불편할 거다, 걸그룹을 시옷 상품화 시킨 게 아니냐, MV 엔터는 뭐하고 있냐, 의상 체크 안 하냐, 이런 꼴 보려고 덕질하면서 내 돈 쓰는 거 아니다, 온갖 고나리질로 도배가 되어 있습니다. 인기가 아주 많은 걸그룹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애들의 의견까지 어쩔 수 없이 들어야 되는 게 또 중소 엔터의 현실이죠. 팩트로 이야기하자면 말입니다. 저런 의상이 춤추기에 불편하다고 이야기하는 애들은 저런 옷을 못 입는 애들이죠. 지들이 입으면 숨을 못 쉬니까 저런 옷 입고 춤추면 힘든 겁니다. 실제로 크롭티의 짧은 바지는 댄서들도 되게 많이 입는 댄싱 룩입니다. 특히나 걸그룹들은 힐을 신고 춤을 출 일이 많습니다. 댄스 장르 중에 힐이라는 장르가 있죠. 굉장히 높은 하이힐을 신고 춤을 추는 장르인데 힐의 댄스 룩은 대부분 저런 식의 의상입니다. 아주 짧은 치마나 짧은 바지에 허리가 비어있는 크롭한 옷을 입고 춤을 추죠. 이 힐이라는 장르는 케이팝 안무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는 장르라서 걸그룹 아이돌이라면 거의 대부분 조금씩은 배우고 가는 과목 중에 하나기도 하고 힐에서 가져온 케이팝 동작들도 되게 많아요. 보통 댄스복이라고 하면 사람들 머릿속에 힙합 쪽 댄스가 많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널널하고 오버핏한 추리닝류 의상들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올드스쿨한 부분이고요. 요즘은 힙합에서도 몸매를 과감하게 드러내는 쪽이 오히려 뉴스쿨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옷이 노출이 있어서 짧아서 춤을 추기 어렵다, 이건 춤을 안 춰본 애들이나 하는 개소리라는 겁니다. 뿅. 저는 춤을 추는 사람들에게 의상 가지고 고나리질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정말 못 봐줄 정도로 옷을 입었다면 말이죠. 방송국에서 알아서 검열하고 자릅니다. 솔직히 저 정도 의상은 무대 의상이라고 하기에도 뭐한 그냥 홍대만 가도 많이 입고 다니는 일상 룩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죠. 춤이라는 건 말입니다. 내 몸을 상대방에게 가장 아름답게 예술적으로 보여주는 장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상이라는 건 정말 댄스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리아킴쌤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는 근데 본인은 팝핀을 할 때 팝핀에 맞는 댄스복을 입지 않으면 춤을 추기가 싫다 라고 할 정도로 춤에 있어서 의상은 정말 중요합니다. 춤 중에 가장 오래되고 고전적인 클래식한 춤은 뭐가 있을까요? 발레가 있겠죠. 클래식 댄스라고 하면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발레를 생각하잖아요. 발레는 몸선의 아름다움을 극대화시킨 장르의 춤입니다. 발레의 의상은 어떨까요? 발레의 레오타드는 수영복이랑 하등 다를 게 없습니다. 굉장히 노출도가 높죠. 발레리노는
상체를 완전 노출한 채로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함께 춤을 출 땐 저 얇은 옷을 입고 서로의 몸을 터치하고 만지고 들어올리고 하는 동작들도 굉장히 많죠. 하지만 어떠한 의상 지적이나 상품화에 대한 터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예술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이 걸그룹 의상으로 고나리질 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발레는 예술이고 케이팝은 예술이 아닌 걸까요? 도대체 예술을 시상품화 시키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발레와 케이팝 중에 의상 노출도가 높은 춤은 당연 발레입니다. 저 빽거리는 인간들이 케이팝도 동등한 춤, 동등한 예술로 바라봤다면 저딴 글을 쓸 수 없을 겁니다. 가끔 대중예술이라는 게 전 참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예술을 아는 사람들이 보는 고전 예술 클래식과는 다르게 아는 게 하나도 없어도 방구석에서 배만 쳐 긁고 있어도 소비자라는 이유로 몇 년을 노력한 사람들에게 고나리질 할 수 있는 장르가 대중예술이니까요. 뿅. 자, 이번에 에스파 의상 논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스파가 회사원 컨셉으로 넥스트 레벨을 춘 영상이 있습니다. 뭐 아이돌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리즘에 한 번은 떴을 법한 영상인데 이것도 커뮤니티에서 한번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뭐가 불만이냐고 하면 회사원 컨셉이라고 해놓고 회사원을 시옷 상품화 시켰다는 겁니다. 정장은 자율복이 아니다. 저 회사도 정장을 회사원의 유니폼이라고 생각해서 정장을 입힌 거고 정장을 유니폼으로 입는 회사들은 저렇게 크롭셔츠 를 입지 않잖아. 특정 직업군에 대한 성적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게 문제다. 저는 블랙핑크 제니 때도 그렇고 이번 에스파 논란 때도 그렇고 말이죠. 이런 거 보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왜 아이돌에게서 현실성을 따지고 있는 걸까요? 에스파의 컨셉은 뭔가요? SMP의 컨셉은 또 뭔가요? 이미 에스파 자체가 사람 4명, AI 4명에서 걸그룹을 한다라는 컨셉의 공상과학 컨셉입니다. 그리고 아이돌이라는 단어는 우상입니다. 우상은 뭔가요? 우리가 상상하는 무언가 대단한 것, 신처럼 받아들이고 모시고 있는 것이라는 뜻이 맞아요. 우리가 상상하는 판타지적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게 아이돌이라는 직군입니다. 그러면 아이돌이라는 장르부터가 판타지인데 에스파는 그 컨셉마저 또 공상 판타지예요. 꿈속에서 꿈을 꾸고 있는 격인데 거기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불편하다. 왜 회사원처럼 안 입었냐? 누가 정장을 저렇게 타이트하게 입냐? 누가 정장에 크롭을 입냐? 아니 현실성 따지면서 아이돌 덕질하고 에스파 덕질하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적당히 해야지. 애초 주제가 에스파는 회사원이다. 그런데 정장을 저렇게 입었다가 아니라 에스파가 회사원 컨셉으로 넥스트 레벨을 한다라는 게 주제예요. 컨셉이 무슨 말인지 모르나? 회사원이 주된 게 아니라 춤이 주된 거고 에스파는 회사원 컨셉을 하고 춤을 추고 있는 가상의 판타지적 아이돌인 거라고요. 왜 현실성을 따지고 있는 겁니까? 뿅. 자, 아이돌에게 현실성 운운하면서 판타지적인 건 판타지로 소화 못하게 하는 것. 점점 고나리질과 검열은 심해져만 갑니다. 방송국의 질도 점점 낮아지게 되는 거죠. 자유의 대표주자라고 이야기하는 미국을 한번 봅시다. 카디비의 왑 같은 노래가 1위를 하고 뭐 가사나 뮤비나 사실 우리의 정서로 이해하기 쉽지 않은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어르신들은 요즘 노래 들으면 식겁을 하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런 선정적인 노래, 자극적 노래가 호불호가 갈리는 거지 없애야 한다, 왜 저렇게 옷을 입혔냐, 검열해라, 우리가 이런 꼴 보려고 앨범을 사는 줄 아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이죠. 만화에서 의상에 맨살이 드러났다고 검은색으로 다 칠해버리고 손톱으로 공격하는 캐릭터에게 손톱이 날카로운 건 흉기를 연상시킨다면서 손을 둥글게 만들어버리고 붉은색을 사용했다고 국가의 색이니 함부로 사용하지 말라며 자주 색으로 바꿔버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나라는 중국입니다. 실제로 만화에서 허벅지가 드러났다고 탱크톱을 입었다고 검열당하는 건 네이버 웹툰에서도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면 떼거지로 몰려다니면서 예술을 예술로 소비 못하고 문화적 검열만을 소리치는 인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외치는 사상은 중국이 자국민들에게 하고 있는 짓거리와 거의 흡사합니다. 어느 정도 선이 넘으면 방송국이 알아서 검열을 하게 해야 합니다. 호불호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야 할 것을 몰려다니면서 잘못되었다고 외치는 것, 그게 당신들이 자유로운 예술을 즐길 줄 모르고 니들 사상에 맞춰서 예술을 상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술은 가장 자유로운 상태일 때 좋은 예술이 나오게 됩니다. 국가의 눈치를 보면서 만드는 중국 영화가 재미가 없듯이 당신들 눈치 보면서 고나리질 하나하나 다 들어가며 활동하는 그런 그룹은 분명 제대로 굴러가진 않을 겁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까지 인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